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제가 그 어디죠? 만남의 광장인가? TV를 보고 있는데 부추비빔밥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칼국수랑 해 먹어야 되는데 칼국수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묵사발로 시켰고요. 이거 시킨 거예요. 이게 8처짜리 두개 시켰고 그리고 요거는 스팸하고 계란말이 반찬도 만들었고 요거는 강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된장. 인터넷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강된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시면 강된장이 깔려져 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요거를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들기름을 조금만 추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벼 맛있겠다. 저 부추 좋아합니다. 부추. 개인적으로 부추를 되게 좋아해요. 부추만두도 좋아하고 간된장을 좀 짭조름하게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얘들아, 이거 한번 해서 드세요. 우와. 아, 부추를 조금 더 많이 넣었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어머, 이거 어떡해? 아니, 이 간된장이요. 간된장이 특이하게 처음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름 적은 걸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삼겹살 부위, 그것도 기름 많은 부위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많이 했더니 약간 돼지기름의 그 고소한 맛과 이 부추 씻는 식감이 와우. 비빔밥 중에 강된장 비빔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 소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시원한 묵사발도 한 입. 오, 시원하다. 얼음 동동 띄어 있어요. 네, 첫 끼입니다. 이거 저 다시 해 먹을 것 같아요. 부추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고기 보이시죠? 고기. 이 비계, 비계. 간된장에 들어있던. 레시피는 백 선생님 레시피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솔직히 아니요. 두부 없잖아요. 전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많이 안 짜서 스팸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 아, 오늘 된장찌개도 맛있네. 고기, 고기. 여기는 소고기가 들어있죠. 차돌. 오늘은 밥이 되게 조그맣긴 했네요. 원래 이거 한참 먹어도 한참 많이 남아있는 밥인데. 비빔밥 싱거워 보여요. 생각보다도 간이 되게 적절합니다. 간된장으로 한 거라서 짭짤한 소스여가지고. 육수가 비닐에 들어있었거든요. 급하게 가위질해서 하는 바람에 비닐이 같이 들어갔네. 이렇게 천천히 먹으라며 제가 넣은 거예요.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아. 간만에 집에서 해먹는 한식이라 너무 맛있네요.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먹고 나니까 배가 좀 그래도 부르네요. 국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 내일 일찍 하시네요. 네, 목요일 날은 6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짠, 한 입 남았습니다. 우와, 한 입에 다 들어갈까요? 짱맛.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